네, 안녕하세요. 장유성입니다. 머리말, 꼬리말 좀 전에 촬영했는데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서 재촬영을 하겠습니다. 꼬리말 넣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메뉴 상단에 보면 쪽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머리말, 꼬리말을 눌러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종류는 머리말과 꼬리말이 있는데 저는 꼬리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양쪽으로 해서 전쪽에 걸쳐서 그 꼬리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말 꼬리말 마당에서는 가운데 쪽분으로 선택을 해서 미리 보기에서 1이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쪽분호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 중에서 숫자 선택하겠습니다. 만들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만들기 눌러주면 이렇게 하단에 숫자 1이 표기되어 있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 1 앞에 커서가 깜빡이게 됩니다.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붙임 입력을 하고 갈로를 닫고 한칸 띄우고 1-1을 설정하면 됩니다. 최초에 그 숫자 쪽번호 넣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름 나중에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쪽을 변경했을 때 1-2, 2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닫기를 누르면 꼬리말에서 완전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상단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자, 붙임 1-2를 봤죠? 자, 여기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하고 엔터를 동시에 눌러주면 이렇게 문서 쪽이 바뀝니다. 하단으로 내려가면 붙임 1-2가 나타납니다. 자, 붙임 1-1과 붙임 1-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다음 쪽에서는 별표를 넣고 싶다. 꼬리말의 글자를 변경하고 싶다. 일단은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쪽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붙임 1-3이 되었는데요. 이 붙임을 별지로 바꾸려면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이름을 별지라고 입력을 하면 기존에 설정했던 붙임이 글자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최초 지정했던 문구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별지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붙임 입력 그대로 두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 꼬리말에서 빠져나오는 거 오른쪽 마우스 클릭, 닫기 버튼 누르면 상단 커서 가죠. 세 번째 쪽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메뉴 쪽을 선택을 하고 머리말 꼬리말을 누르면 다시 종류에서 꼬리말을 선택합니다. 양쪽 그대로 두고 가운데 쪽 번호를 선택하고 쪽 번호 모양은 1, 2, 3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서 만들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숫자가 3으로 바뀌는데 여기에서 당황하지 말고 이 숫자를 고치면 안 되고요. 다시 상단으로 가서 여기 상단 메뉴바에서 쪽을 선택을 합니다. 전에는 머리말 꼬리말을 했는데 지금은 세 번호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호로 시작 눌러줍니다. 세 번호로 시작해서 번호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쪽 번호로 하겠습니다. 시작 번호는 1로 설정하겠습니다. 1로 설정을 해서 넣기를 눌러주면 숫자가 3에서 1로 바뀌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는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숫자 1 앞에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깜빡이죠. 커서가 갈로를 열고 별지를 입력을 하고 갈로 닫고 2-1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닫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커서는 상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면 별지는 2-2로 바뀌게 됩니다. 쪽을 하나 더 추가해서 자동으로 별지 2-2로 바뀌게 된 상태이죠. 자, 그렇더라면 내가 제일 처음에 설정했던 꼬리말 붙임 1-1과 1-2
그리고 별치 2-1과 별치 2-2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자, 우리가 원했던 꼬리말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할 때 조금 어려웠었는데 하고 나니까 쉽더라고요. 이 과정 잘 기억하시고 한글 문서를 만들 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